자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비아동에서 온 황미자입니다. 비아동에서 오셨군요. 네. 네. 자, 현재 무슨 일 하세요? 그냥 부동산 부동산. 오, 쪽. 예. 자, 그러네요. 다땅 부자 분들만 오신 것 같아. 건물, 뭐, 땅, 뭐, 이런 거. 네, 주유소 네. 사장님, 노. 그러면은 그 지금 어느 쪽이세요? 건물, 임야, 토지, 뭐 여러 가지 상가, 뭐 여러 가지 저는 아파트 쪽. 아파트시구나. 제가 다 빼먹었네. 그 많은 걸 네. 얘기했는데 아파트 쪽을 담당하시는군요. 네. 네. 요새 청주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돼요? 시세는 네. 지금 아직까지 평균 수준으로 이루고 평균 있는데요. 수준이 근데 얼마 정도예요? 뭐 아파트 아직 장만하려면 우리 오르지도 안 서민들, 하고 우리 떨어지도 서민들이, 안 하고.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네. 네. 평균 수준, 평균 수준? 하복때는 오르고, 하복때는 좀 올랐죠. 하복때 좀 예, 비하동 쪽도 오르고, 올랐고. 예, 안 올랐고, 평균 수준? 네.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네. 이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어느 정도 줘야 돼요, 청주에서는? 청주에서 그건 나름이죠. 평수의 평수, 나름입니다. 한 32평, 30, 32평 그 정도가 되지 않나, 정도면은 되게 보통? 네. 30평이면은 평균 생활하기는 그런데요. 네. 그러면은 한 2억, 한 5천 정도? 2억 제가 5천. 예. 오, 네, 상당히 비싼군요. 오, 네. 저쌀줄 알았어요. 예. 제일 비싼 게, 그건 좀 평균이고요. 평균. 조금, 예, 평균이 조금, 2억 5천. 예, 조금 괜찮다 오, 그러면 좀더 나가죠. 이야, 굉장히 비싸구나. GLCT 쪽에 새로 분양하는 건 얼마쯤 갈것 같아요? 그거는 한 2억 한 7, 8천? 아, 2억, 3억. 2억 7, 3억. 8천. 아, 3억 정도. 3억이죠. 응, 3억 3억 한 정도. 7, 8천 정도. 와. 웬만해서는 못 가겠네, 그죠? 우리 선배들. 네,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. 자, 그러면 노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이에요. 네, 무슨 노래 준비했습니까? 여자의 일생이요. 아, 이미자 선생님의 네. 여자 일생. 자, 오늘 많이 받으셨어요, 선물, 그죠? 네, 뭐 그러게요. 품앗이 많이 품앗이 받았어요. 하시려고 이렇게 쏘시려고. 네. 근데 오, 잘하실 것 같아, 근데 나도 느낌이. 감기가 걸려가지고 나도 네. 좀 선물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죠? 야, 자, 우리가 이렇게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, 걱정돼서 술 많이 들어서 감기가 들려서 이러면서 노래 맞아요. 못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같잖아요. 큰일 났네. 큰일 잘하셔야 났죠. 되는데. 자, 여자의 일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!
너처럼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이팔친 헌법기를 허덕이면서 엄청나게 잘하는데. 그럼 뭐 땡할 거예요? 아니. 땡이죠. 아니 잠깐만. 아니야 잠깐만요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왜냐면 아까 저한테 감기가 걸렸네, 뭐가 몸이 안 좋네, 막 이렇게 선수를 치는데 이렇게 전하면 감기 안 걸리면 뭐 완전 가수네 가수. 이야. 자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통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가 뭐냐면 95점이 넘으면 제가 술을 쏘거든요. 몇 점이 나왔을까 과연? 아 몇 점이 나왔을까? 네, 90점이 넘으면 앵콜할 수 있어요. 자, 몇 점 나왔을까요? 네, 봅시다. 네, 아 우리 엄마 애창곡이라 너무 좋다고, 엄마 노래 듣는 것 같다고. 네, 87, 88 통과. 와, 애석하게 90점은 안 됐고, 야, 예 네,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노래 굉장히 잘하시네요. 네, 구수하게, 네 정말 잘. 네, 네.